그 옛날 왕과 왕비가 거닐던 궁궐엔 다정한 연인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요. 무슨 날은 아니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제부터 사귀었어요. 친구였는데 군인이거든요, 얘가.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아, 근데 오늘 어떻게 데이트 코스를 여기 경복궁으로? 아, 저번에 네. 추울 때 왔었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또 그때랑 또 다른 느낌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은 좀 더 좋은 느낌. 그냥 뭐 영화나 이런 거는 영화 보면 이 사람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복궁에 있으면 아무래도 같이 걸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서로 볼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연인이 된 지 이틀째 되는 날 찾은 봄날의 경복궁은 달콤한 추억으로 남겠네요.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아주 오래된 연인 같죠? 50 금혼식이 돼가지고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금혼식 겸 여행 간다 한 것 같습니다. 나는 29. 우리 집사람은 23. 그 만나가지고 현재까지 50년 됐습니다. 매번 부끄럽다. 50년 동안 서로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죠. 이제 다 늙어서 마음은 안 그렇지만 힘도 없어지고 그렇죠. 우리 갈 때까지 서로 다정하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두 분 행복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찬란한 봄날 경복궁을 찾는 이유들은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팔꼭 붙들고 서로 의지해 고궁을 거니는 이분들에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이것도 오빠가 알아야 돼요. 내가 계속 지금 직진으로 오는 거 내가 가르쳐주려는 거 아니야. 직진을 쭉 왔잖아. 쭉 왔을 때 봐봐. 여기에 이렇게 홀로 태어났지. 맞아 맞아. 이거 이게 이제. 자기 오빠가 알아야 돼. 장애 1급이에요. 지금 빛만 볼 형체에 따라서 네. 이렇게 이제 빛을 반사에 따라서 물건을 네. 이렇게 가늠할 정도예요. 두 분 다요? 네. 네. 종로구청 문화해설사인 안선옥 씨와 해설사 공부 중이라는 여옥동 씨. 모두 시각장애인입니다. 이게 어디까? 내기. 1번 강연전, 2번 교태전, 몇 번? 교태전 후. 교태전. 강연전이면 이렇게 건물이 5개 있는 거죠. 지금까지 오시는 데는 전혀 네. 눈이 불편함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드나들었다고 했잖아요. 5년. 자꾸 다니니까. 5년의 세월이 길게 느끼지 않나요? 이제 지금 감각으로 자꾸 느끼는 거죠. 아. 처음에는 네. 방향을 몰라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아직 헤매도 지금도 헤매면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건물 모양 보고 아 여기는 광양전이구나. 광양전 앞에는 이런 월대도 있구나. 이렇게 허옇게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경복궁의 풍경과 이야기들을 온몸으로 익히고 있는 건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더 선명한 궁을 들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기왕이면 시각장애인들을 하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데 한 번씩 나와서 발음도 세고 공부도 하고 역사도 알면 좋죠.